굉장히 잘생겼어요. 근데 모자를 쓰고 나와서 꼭그뭐 잡혀가는 아, 사람처럼. 못생겼습니다. 아, 잘생겼어요. 정말 잘생겼어요. 네. 아, 자, 한번 봅시다. 네. 자, 본인 소개. 네. 예, 31살 이기성입니다. 아, 모자에 다 가리니까 잘 모르겠어. 아니, 그냥 모자 쓰는 게 낫겠어요. 네, 그러게요. 화면으로 이상하게 나오네. 네. 실물은 잘생겼는데. 그죠? 정말 싫어요, 저거. 눈썹도 진하고. 원판이 원래 실물은 약해요. 아, 아니요. 화면이 그 네. 이기성 씨? 네. 이기성 씨. 네. 하시는 일은 뭐세요? 세일즈맨은 뭐예요? 월급 받고 멋대로 세일하는 거예요? 네. 영업을 담당하세요? 네? 아니요. 무슨 일 하세요? 아직 백수입니다. 백수면 어떻게 결혼해야 되는데? 예. 아, 그거야 뭐 충분히 뭐 제가 친구분이 집에서. 다 먹여 살린다고 했어요? 네. 여자친구분이? 네. 잘생기면 원래 그렇게 돼요. 자, 몇년 사귀었어요? 지금 6년째. 6년째. 네. 어떻게 만났어요? 31살에 6년째면 25살이 만났는데. 야. 27에 만났나? 그래요? 횟수로 계산하는구나. 네. 만으로 아니고. 그렇게 만나가지고 뭐 했어요? 6년 동안. 알콩달콩 알콩달콩 재밌게 했어요. 재밌게. 네. 놀러도 많이 갔다 왔어요? 아니요. 그럼요. 뭐 했냐니까 알콩달콩. 놀러 갔다니까 안 갔다 왔다 그러고. 그럼 뭐해? 쎄쎄쎄만 했어 맨날? 그냥 재밌게 놀았습니다. 방 안에서? 여기저기서. 여기저기서? 뭐 네. 안 놀러 다녔다며? 아니 뭐 굳이 뭐 청주 주변에도 놀러 다닐 땐 많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안 놀러 다녔다며? 무슨 청주를 얘기해. 아. 놀러 다니신 적 있냐고 물어봤더니. 예. 어디 갔어요 주로? 뭐 그냥 집 근처에 밥 먹으러 다니고 술 먹으러 내가 볼땐 뭐 다니고. 거의 뭐 집주에서 빙빙 돌다가 그냥 끝난 것 같아. 아, 야, 저좀 재미없다. 6년 동안. 이상한 쪽으로 물어보고 가시는 것 같은데. 아니, 예? 이상한 쪽으로? 예. 난 전혀 이상한 쪽으로. 대답을 그렇게 하니까. 난 자연스럽게 물어봤어. 이렇게 놀러 다니신 적 있냐고, 이렇게 하니까. 예, 아, 많이 놀러 다닙니다. 예, 그럼 놓고서니 뭐 물어보면 뭐 그냥 뭐 우물우물 이렇게 하니까. 이상한 쪽으로 생각하게 만들어 놓고 왜 그러세요?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키스는 만난 지 얼마 만에 했어요? 나 굉장히 궁금해. 요새는 빠르다 그래가지고. 예, 굉장히 그죠? 궁금하죠? 네. 만난 지뭐몇 시간 만에 한 거예요? 예. 처음 두 번째 만났을 때. 그게 뭐몇 시간? 아, 두 번째를 연달아 만났어요? 아니요. 두 번째 만나서 이제 처음. 두 번째. 난몇 시간짜리라니까. 네, 그래서 난또 만나자마자 어떻게 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알겠습니다. 결혼하실 거예요? 네. 언제 하시고? 내년쯤? 내년쯤에? 네. 그 아니 이쪽 분도 또 그런 커플이에요. 네. 아, 여기서 이제 프로포즈를 여기서 하고 결국 결혼까지 하시고. 근데 섭섭한 게 하나 있어요. 필요는 여기서 안 하더라고. 난 필요는 할줄 알았는데. 잘 되면 필요까지 해야 되는데. 첫돌 잔치는 여기서 하든가. 왜 호프집에 뭐안 돼요? 상관없어요. 아기가 술 먹는 거 아닌데 뭐. 오심 아기는 이제 첫돌인데 노래를 불러요? 아, 그래 미리. 네. 태교 때부터 이렇게 뭘 해. 근데 아직 없잖아요. 생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 이쪽 모셔놓고 이쪽 분하고 얘기하니까 기분 나쁠 것 같아. 자, 이기성 씨? 네. 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네. 자, 그러면 정식적으로 프로포즈 한적 있어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갑시다. 갑시다, 오늘. 갑시다. 오늘 갑시다, 그죠? 네? 준비됐죠? 네. 마음의 준비? 이분은 뭐든지 다 내야. 너가 없어, 어떻게. 예스맨. 예스맨이에요? 네. 오, 예스맨 쉽지 않은데. 얘는 몇명날 거예요? 한 명. 한 명이요? 네. 왜한 명이에요? 세 명, 요새 대세가 세 명인데. 아유, 힘들어요. 힘들어요? 뭐가 힘들다는 거예요? 네? 만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아니면 매개 살리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먹여 살리기가요. 알겠습니다. 네, 백수니까 사실 먹여 살리기가 힘들 것 같아. 솔직한 얘기예요. 자, 그럼 갑니다. 이제 배경음악 들어갈 테니까. 예.
예, 멋지게, 예, 솔직하게 뭐 다야는 못 해준다 그러고 네. 예, 솔직하게 얘기를 하세요. 네, 다 이해할 것 같아. 응. 계산아. 아, 6년 동안 같이 지내면서 정말 뒷바라지 한다고 고생 많이 했는데. 누가 뒷바라지 했다는 거야 이제? 여자친구. 아, 참 31살 먹도록 정말 가끔은 못난 철부지처럼 본 적도 많이 있었지만, 그런 건 마저도 다 이해해주고 받아줘서 정말 고마워. 지금 잠시나마 좀 힘든 시기지만 우리 조금만 참고 잘 극복해서 앞으로 먼 미래의 행복을 위해 그냥 지금 잠시 쉬어간다. 쉬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냥 지금 이 힘든 시간도 그냥 잠시뿐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기운내서 극복해 나가자. 사랑합니다. 아, 네. 전 처음에 무슨 반성문 쓰는 줄 알았어. 처음에는 죄를 많이 졌나 봐. 마무리는 또 멋있게 끝내시네. 하여튼간에 어려운 누가 뒷바라지했대? 나 궁금해. 여자친구. 여자친구가 이쪽 분을. 예. 근데도 백수야. 예. 그럼 어떻게 해? 공부하시나 지금? 아니요, 졸업을 늦게 했어요. 아, 졸업을. 네. 그 학자금을 다 대줬어요.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얘기 같아. 그런 분들이 이제 직장 들어가면 또 다른 여자하고 사귀어서 뭐 이렇게 드라마에 많이 그러잖아. 그건 드라마일 뿐이죠. 아, 드라마일 뿐이. 현실은 달라요. 달라요? 네. 한 맺힌 사람 같이 나한테 갑자기 세게 나오니까 내가 막 갑자기 미안. 나도 드라마 얘기해요. 현실 얘기한 게 아니라. 야, 정말 그렇게 변함없이 네, 옆에서 어떤 여자가 꼬시더라도 네. 네, 안 넘어가시고 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와, 이 노래 누구한테 불러줄 거예요 지금 노래? 여자친구요. 근데 선곡한 게 좀 이상해. 그거 고백 노래잖아요. 이게 고백 노래예요? 이별 노래가 아니니까. 아니까 이게 취중진담이라는 노래인데 술 취해서 하는 얘기지 뭐. 이게 술 먹고 원래 자기 취중에 자기 진심이 다 나오죠. 진심이 나오는 거예요? 난 여기 진심을 거의 못 봤어. 술 드시는 분들은 진심이 아니라 뭐 힘들어 하더라고 다. 힘들었죠. 네. 네. 자, 그럼 진실되게 자 취중진담 고백하는 노래니까 가보도록 합시다. 네. 저도 기대가 커요. 중요한 순간에 못 부르면 안 되는데. 자, 박수 한번 쳅시다. 자, 박수! 아. 지도 몰라 실수인지도 몰라 아침이면 까마득히 생각이 안 나 불안해할지도 몰라 왠지 오늘 밤에 약한 모습 미안해도 술김에 하는 말이라 생각지는 마 언제나
네 앞에 서면 준비했었던 말도 왜 난 반대로 말해놓고 돌아서 후회하는지 이젠 고백할게 처음부터 너를 사랑해왔다고 이렇게 널 사랑해 어설픈 나의 말이 촌스럽고 못 믿어와도 그냥 하는 말이 아냐 두 번 다시 이런 일 없을 거야 아침이 밝아오면 다시 한번 널 품에 안고 사랑한다 말할게 왜 웃기만 하는 거니 농담처럼 들리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린애 꽃을 언제나 네 앞에 서면 준비했었던 말도 왜 난 반대로 말해놓고 돌아서 후회하는지 이젠 고백할게 처음부터 너를 사랑해왔다고 이렇게 널 사랑해 어설픈 나의 말이 촌스럽고 못 믿어와도 아무에게 나는 이런 얘기하는 그런 사람 아니 뭐 잘 나갔다 뒷심이 부족한가 왜 그래 힘이 아, 딸린가 봐요 잘 모르겠어요 네? 잘 몰라서 뒤쪽 어, 여기 몰라서 뭐 못 부른다고 뭐 그런 데가 아니에요 네, 벌칙 있어요 예? 여기는 뭔데요? 여긴요 아, 심각한 벌칙 있어요 여기 노래 못 부르면 어 모르셨구나 예 아 그 정성을 다해서 예 정성을 다해서 불러야 되는데 양주 한 병 써야 돼요 예? 노래 못 부르면 양주요? 예 그게 잘 불러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했나? 양주는 좀 부담 좀 부담스러워요? 백수기 때문에. 네, 그럼 맥주 한 병으로. 네. 네, 맥주 한 병으로 콜. 네. 자, 85점이 나와야 되는데 82점 정도 올려주네요. 네. 네, 많이 주네. 1점만 불렀는데도. 아, 이거 아프리카 방송에 나가는 거예요? 네, 유튜브에 뜹니다 내일부터. 네. 자, 그러면은 이기성 씨, 네 정말 내년에 꼭 결혼하셔가지고 네. 네, 행복한 결실 맞으시고. 네 오늘 좋은 시간 보내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이기성 씨 노래를 네 들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